김용민 브리핑. 2017년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오늘 0시부터 일제히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5월 9일까지 22일 동안 선거전을 벌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은 이번 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어제는 세월호 3주기 기역식이 경기도 완산 화랑유원지에서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홍 후보는 3년 우려먹었으면 됐다는 식의 말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을 흔들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가 이번 주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에 대해 검찰은 박근혜가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대선 선거운동 첫날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이모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세 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팟캐스트 리뷰로 함께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미분류표가 전체 3.6%며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표 득표율이 분류표 득표율보다 1.5배 더 많은 것은 부정개표의 증거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더 플랜. 한겨레 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상영됐는데요. 후일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성 감독이 나와서 나눈 대화입니다.
시간의 역전? 이거는 우리가 좀 그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K1.5 이거는 저도 오늘 처음 봤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투표 분류기가 인식만 1번, 2번, 뭐 박근혜 문재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거는 또한 이 역시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아무런 매뉴얼 없이 기계에 대한 매뉴얼 혹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뉴얼 없이 저희가 그냥 단 2주 만에 말하자면 해킹을 해낸 거죠. 4년 전에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김총수랑 저랑 어떤 걸 같이 했었냐면 그 네트워크 카드를 빼댄다. 도라이바. 네, 도라이바. 네. 그래서 실제로 선관위에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네트워크 카드가 없어도 인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네트워크 카드가 있는 채 지난 대선이 들어졌어요. 그렇죠. 네트워크 카드가 있다는 것은 밖에서 타고 들어와서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카드를 빼면 길목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끊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드를 빼댄다. 그렇게 해서 빼자 이렇게 했어요. 그 이후로 선관위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시민 참관인들을 아직 최소한 7만 명 이상 모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는 이 영화를 개봉하면서 10만 명을 모아야 되겠다. 충분한 사람을 모아서 사전투표는 사람으로 감시하고 그리고 개표 현장 당일날은 순서만 바꾸는 걸 요구하는 거죠. 선관위에. 선관위가 영화를 제작하는 당시에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화인지 잘 모르겠고 누군지 잘 모르겠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인터뷰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고 해서 당시에는 어떤 해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최소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교수님, 교수님 네. 말씀처럼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기구잖아요. 그런데 선거의 공정성이 대단히 의심받고 있고 특히 개표 과정이 문제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가 됐으면 선관위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선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한 건 이제 감독님이에요. 네. 감독님이 선관위 접촉의 결과를 알려주세요. 네, 저희 제작진이 수차례 뭐 의원실 통해서 번호를 받아서 이렇게 수차례 접촉을 했는데 뭐 단 한 번도 저희 연락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았고 인터뷰를 당연히 거절했죠. 아주 많은 횟수.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다 참여해요. 이게 아니에요. 선관위 직원들의 99.999%는 본인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을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선관위 직원이. 이 방식은. 이 방식은 그냥 기계가 해낸 거거든요. 그리고 기계가 해낸 다음 사람이 그걸 일일이 눈으로 체크할 필요가 없다 정도로 신뢰를 선관위 직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선관위 직원 전체 혹은 선관위 자체에 이 책임을 물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1.5라는 숫자는 통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이상 징후죠. 그걸 찾아낸 사실은 캐나다에 계신 박사님에게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선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하강세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곧 안철수는 철수한다며 문재인 후보 상승세를 예견했습니다. 안희정 캠프에 있다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강훈식 의원, 이재명 캠프에 있다가 문재인 캠프에 가세한 김병욱 의원, 그리고 사회자 김영호 의원의 대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캐 1부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안철수는 네. 지지율이 철수한다. 조만간 조정기를 거쳐서 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막 지금 4월 8일, 9일 날 막 난리가 났잖아요. 7개 여론조사가 있었잖아. 네. 7개 여론 중에서 2개를 안철수가 앞서거든요. 네.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네. 그리고 5개를 문재인 후보가 앞섰는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또 뭔지 알아요? 유무선 비율이었어. 유무선 비율. 그래서 지금 전국의 스마트폰 비율이, 보급 비율이 91%거든요. 그러면 91%를 무선으로 해야 되고 유선은 9% 하는 게 맞대요. 여론조사. 그게 리얼미터죠. 90% 한 게.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봤어요. 예.
조선일보 칸타퍼블릭하고 그다음에 KBS 연합뉴스 거기 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코리아 리서치인가? 네. 거기 보니까 유선 비율을 거의 50%로 했어요. 아, 유선 비율. 그래서 40에서 50, 그렇죠. 40이고 어떤 건 안심번호 좀 한번 하지. 근데 유선 비율을 10% 높일 때마다 3% 정도 차이가 난대요, 지지율이. JTBC 한 거는 퍼센트가 적지 않아요? 0.3%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후보는 이제 지난번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된 상태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검증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검증할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검증이 시작되면 이 거품은 빠질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검증이 무풍지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경선 과정 있잖아요. 뭐 잣대기 했다, 불법 동원했다. 그거는 우리 김병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네. 맞죠. 그거를 네. 가지고 우리 당이 네거티브 했다는데 전 그게 적절치 않다. 생각해보면 찻대기는 네. 전남 선관위가 고발한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특정 종교를 좀 말해서 네, 그런데 네. 그 종교 이야기는 내부 제보입니다. 네, 네. 조폭 놀리는 건 네티즌 제보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이걸 갖고 우리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네. 우리 당의 대변인들이나 또는 부대변인이 논평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네. 마치 그걸 우리가 네거티브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네거티브다. 네, 네. 네거티브한다고 네거티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오히려 전남 선관이나 광주 선관에 잘 해명하고 네. 네티즌한테 잘 설명하고 네. 그다음에 내부 제보 나온 사람들한테 설명 잘해라 안철수가.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 잡은 거 있어. 박지원 당대표 있잖아. 2천만 원 벌금. 네. 과태료. 네. 그거 내가 트위터 날렸어. 아, 우리 청래당 있잖아요. 네. 청래당 게시판에 봤더니 총재님 지금 박지원 대표가 이거 날렸는데 이거 선거법 위반이고 누가 고발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1시에 봤어. 1시 반에. 이거 딱 걸렸네요. 네.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물었어요. 네가티브가 아니라 이건 검증이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당이 했든 안 했든 간에 조폭하고 사진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조폭 중에 한 명이 렌터카 업자라는 거야. 그 렌터카에서 사람을 실어놨다는 의혹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심각한 거고. 그러니까 조폭이 뭐 사진 찍을 수 있고 악수할 수도 있고 같이 뭐 밥도 먹을 수 있지.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 이후에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부산 선관위에서도 그런 걸로 지금 고발해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나 봐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알고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과잉 충성이든 뭐든 간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 진영이 문제가 된 거고 그건 책임을 져야 되죠, 당에서. 네. 근데 현장 투표는 하여튼 현장 투표 얘기 많이 했지만 우리가 항상 그걸 우려하는 게 불법 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현장 투표. 사실 그게 이제 국민의당 그 경선 과정을 보면 안 후보가 월등히 앞섰잖아요. 네. 뭔가 이 모멘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특히 광주 호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투표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좀 이렇게 이 선거를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과잉 동원의 그 흔적들이 네. 곳곳에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광주 그때 6만 명인가? 네. 그래서 막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해주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뜨게 되는 그 큰 계기가 된 거죠. 지금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런 것을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지 않았느냐. 네, 네. 그런 네.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흔적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네, 네, 네. 식당 오픈하잖아요. 줄석이 알바 있는 거 아세요? 네, 알죠. 네, 네, 네. 식당을 다 오픈했어. 네. 줄을 서 있는 거야. 계속. 저 집 잘 되나 보다. 동원해서. 그렇지. 네. 그런 게 있어요. 줄석이 알바라고. 오늘 많은 걸 새로운 사실을 많이 듣는데 그런 네. 욕심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건 네. 예측 가능한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좀 사람들을 동원하지 네. 않았느냐. 그 안철수 후보의 부인 그 채용 관련해서도 뭐 1+1 그 의혹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당에서도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제가 지금 서류를 갖고 오지 않아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네. 우리가 항상 어디에 어플라이 하면은 네. 예, 그 어플라이 시점에 맞게끔 서류를 떼잖아요. 네. 그거 다 그렇잖아요. 주민등록번호든 네, 네, 네. 3월 21일. 뭐? 날짜 네. 4월 21일. 3월 21일.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님의 그 김미경 여사? 김미경, 맞아요. 예, 그분이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로 옮길 때 네. 같이 이제 옮기게 되는데 서울대에서 모집 공고를 계획한 그 이전부터 이 서류를 떼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 플러스 원으로 학교로 이적하는 것을 사전에 약속을 하고 네. 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충분히 근거 있게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되는 팟캐스트 서당크이기 때문에 지금 네. 국민의당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김경진 수석 대변인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김미경 교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로스쿨도 했고 그래서 융합 전문가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그런 인재를 발굴한 것이 뭐가 문제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랬더니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안철수 교수가 먼저 가게 돼 있고 그리고 공고 내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하고 한 것을 미리 다 짜고 간 거 아니냐. 네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못하더라고요. 네. 일반적인 관례로 보면 네. 항상 공고 난 다음에 서류 준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서류를 미리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네. 않은 거지. 네. 뭐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네.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북한이 어제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곧바로 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며칠 전 동해상에서 추락한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기종인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일환이라는 것이 군 당국의 분석입니다. 미국 또한 북한에 대한 기습 타격 가능성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위기, 위험 수위인가? 대선 전에 변수가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 박병수 통일 외교팀장이 한겨레 TV 더 정치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사회는 김태규 기자입니다. 94년이죠. 근데 네. 이제 뭐 이번 상황하고는 환연히 다릅니다. 그 네. 상황이. 왜냐하면 94년에 이제 북폭을 미군이 시나리오라도 작전 계획을 짤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딱 그 부분만 영변에 이제 핵시설이 있으니까 영변을 타격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네.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했는데 영변에 있습니다. 지금도 시설이 있고. 근데 영변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100m 정도 남짓한 어떤 교실 정도, 건물 하나 정도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외부에서 네. 전혀 일반 건물들하고 구별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영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 다른 데도 있을 거로 지금 많이 추정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실험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보기관들이 뭐 대충 파악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100%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건 네.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핵미사일과 관련해서 타겟 너무 많아지고 그마저도 예, 그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불확실성이 높고 네. 다 제거가 안 될. 그래서 아마 그 북폭 자체가 94년과 달리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아마 군사적으로 실효성 있는 북폭을 하기가 아마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들이죠. 예, 결국 이제 북한 이슈, 안보 이슈 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뭐 선거 때면 더더욱 그렇고요. 럭비공 같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상당히 어리고 미숙해 보이는 김정은 북한 체제 이 어떤 그 양쪽의 체제가 불확실성을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는 북한 이슈, 안보 이슈가 이번 대선 어떻게 작용할지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적으로는 어쨌건 이런 안보 이슈가 나오면 이제 보수적인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네.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이제 보수라고 불릴 수 있는 후보가 이제 주로 유승민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네. 뭐 이런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뭐 안보를 통해서 결집하더라도 흡수할 만한 그 지리멸렬한 네. 상황이죠. 그 결집된 표를 흡수할 만한 역량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북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선거철 주로 이제 북한의 그 도발 그래서 대한민국의 뭐 안보가 위협받는다라는 네. 게 이제 북풍의 대부분 선거를 앞두고 저지른 북풍의 큰 유형입니다. 대부분이 네. 이제 그렇게 됐고요. 네. 뭐 칼기 사건이든 뭐든 뭐 간첩 사건이든 뭐 다 그런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아까 이제 이거는 이걸 북풍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저기가 있었죠. 그 NLL 예, 예. 북방한계선 가지고 막 회의록 네, 회의록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하고 북풍하고 좀 다른 결이 다르고 그런데 어쨌건 이거는
내통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남한 안에 사실상 내통하는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그림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정치적, 예, 정치적 네.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했고 실제 이제 이득을 얻었던 것 같고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분석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려의 이제 포인트는 미국이 폭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다기보다 미국이 폭격해서 이제 안보 지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위협을 그게 이제 확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거여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점이 실제 유권자 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정확하게 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그동안 보수적인 후보가 유리했다라는 가설이 뭐 그렇게 부인할 만한 뭐 무슨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가설에 근거해서 보면 그래도 양강 구도에서 조금 보수적인 후보가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북풍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위기 상황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죠. 과거엔 실체가 없었는데 어떤 공작을 통해서 좀 만들어낸 네. 측면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미중 간의 관계 재조정이라는 국제정치학상의 실체가 있는 겁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에 이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것들을 실제로 카드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미국이 북한을 실제로 폭격한다거나 이런 장면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김정은 이런 사람이 그 정도로 무모하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그 뭐 한국 대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일종의 정치적인 사고 같은 것이 5월 9일 대선 전에 터질 것 같지는 않다고 하고요. 오히려 우리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새 대통령이 곧바로 이제 당선자 신분이 아니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좀 간을 보는 뭐 그런 장면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하고요. 광고 후에 최동석 칼럼 김 프로이드가 이어집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반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취예측 모형을 이용한 인재 선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뽑아놓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처럼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선택해 놓고는 곧바로 후회합니다. 엉뚱한 배우자를 선택한 후에 후회하고 회사에서 신입사원이나 임원을 선택한 후에 후회합니다. 시민들은 고위공직자를 선출한 후에 후회합니다. 이것은 사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선발해 놓고는 후회를 많이 했죠. 그래서 발달한 것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 선발 방법과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이론과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다. 이런 방법은 독일이 나치 시대에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나치의 모든 관행과 습속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거대 기업의 인재 채용 과정에서 일부 활용되다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인재 선발 과정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기업 환경이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바뀌어서 서서히 인재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서구의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이 역량 개념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11월 5일 이 칼럼에서 박근혜 스캔들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성취해층 모형에 대해 잠시 언급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뭔가를 성취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구적 역량, 추상화 역량, 목적지향적 역량 등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의 블로그 브런치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역량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을 임원을 선발할 때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 공직자를 선출할 때도, 나아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겠지요. 성취해층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인간과 세계를 보는 인식의 지평이 확장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역량 요소를 어느 수준으로 발휘함으로써 장래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량 개념을 활용하여 인생의 성취 수준을 예측하기 위해 만든 모델을 영어로는 Achievement Prediction Model, APM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취예측 모형은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을 진단하는 인사조직론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성격진단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높은 성취는 성격 유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형에는 역량이란 타고나는 일종의 기질과 같은 것이어서 잘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열거하는 개념들을 하나씩 잘 들어보세요. 분석적 사고력, 개념적 사고력, 영재성, 미래지향성, 창의성, 학습능력, 성취지향성, 대인 영향력, 정직 성실성 등입니다. 아홉 가지인데요. 어떻습니까? 훈련하면 이런 역량 요소들이 잘 개발될 것 같습니까? 정직성 같은 것도 훈련하면 정직해질까요? 대인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훈련하면 좋아질까요? 물론 훈련하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역량 개념과 관련해서 저의 사례를 얘기해야겠습니다. 중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순서가 올 때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사귀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커피향이 은은히 피어오르는 방에서 혼자 책을 보거나 가끔 글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취예측 모형의 역량 요소 중에 대인 영향력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저는 이게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대인 영향력이란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저는 이런 역량이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대는 곳에서는 상호작용하는 행동 패턴이 아주 서툴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불편했는데 역량 개념을 공부하면서부터 나 자신이 어떤 역량을 타고난 사람인지 알게 되자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겨먹은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인 영향력이 낮은 것은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저의 행동 패턴은 중학교 다닐 때와는 아주 다른 양상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남 앞에 서서 강연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수백 명의 유명한 인사들이 모이는 호텔의 조찬 강연 같은 것도 너끈히 해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저의 강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강사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은 저의 포장지에 해당될 뿐 저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의 낮은 대인 영향력이라는 영향 요소가 개발되어 더 외향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행사를 하고 나면 심신이 아주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유학을 마치고 한국은행에 복귀해서 그동안 배운 지식을 직원들에게 거의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컨설팅 회사와 대기업에서 경영 실무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 패턴이 점차 몸에 익었을 뿐입니다. 아직도 혼자 앉아서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일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행동 패턴은 이렇게 훈련을 통해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세상에 대한 저의 타고난 태도, 즉 역량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세일즈 직무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역량이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내어 그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해야 합니다. 성취예측 모형이란 인간이 탁월한 성취를 가능케 하는 차별적인 역량 요소를 다룹니다. 이 역량 요소는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 때문에 여타의 지식이나 스킬과 같은 능력 요소들과 구별하기 위해 컴피턴시라고 부릅니다. 컴피턴시란 평범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높은 성취를 이룩하는 사람들에게만 유독 나타나는 내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컴피턴시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적당한 우리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중에는 역량이라고 번역해서 쓰기 때문에 저도 그냥 역량이라고 쓰겠습니다만 역량이란 행동, 지식, 스킬과 같은 수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과학에서 플레이트 텍토닉스라는 판구조 이론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지식, 기술, 행동과 같은 것은 지표면에 드러난 것이어서 쉽게 관찰할 수 있지만 이 지표면을 떠받치고 있는 플레이트가 곧 역량이기 때문에 쉽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 역량이라는 플레이트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인간의 지식과 기술, 행동과 습관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겉에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량이라는 플레이트의 움직임이죠. 이 플레이트를 잘 살펴야 지진이나 화산 같은 재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과 같은 재앙을 만난 것은 박근혜라는 인물의 지표면만 보고 그 이면에 있는 역량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직자를 선발할 때는 역량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었다면 나머지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은 얼마든지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맡을 사람이 국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소소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독일의 인사조직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다시 독일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 연방정부의 현직 국방부 장관은 여성인 우슬라 폰 데어 라이엔입니다. 우슬라는 본래 독일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했지만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12년 동안 7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치의 길에 들어서서 연방가족청소년부 장관,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을 거쳐 지금은 연방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12년째 연방장관을 맡고 있는 셈이죠. 의사로서 그녀는 군대에 갔다 온 적도 없고 총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군복을 입어본 적도 없죠. 지금은 국방부 장관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하고 있어서 독일 기민당에서는 차기 총리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방장관직을 잘 수행하는 것은 국방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성, 성취지향성, 대인 역량력, 정직 성실성과 같은 역량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어떻게
국방을 책임지겠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독일인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고위 공직자를 평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역량으로 고위 공직자들을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인식하여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성향인 미래 지향성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변의 기대보다 더 높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여 끈기 있게 추진하려는 성향인 성취 지향성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이 의도하는 프로젝트에 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는 성향인 대인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인류가 추구하는 사회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성향인 정직 성실성을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런 네 가지 정도의 핵심 역량 요소에 근거하여 평가한다면 인재 선발에 크게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량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인사조직론에서 개발한 평가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간의 행동은 재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여러 사건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미래에도 비슷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느닷없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역량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래지향성을 보려면 대선 후보들의 과거를 보면 됩니다. 대선 후보들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 과거 5년여간 무엇을 준비해왔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목전의 이익에 급급하여 미래지향성이 없는 사람을 뽑으면 큰일 납니다. 박근혜처럼 됩니다. 점쟁이의 말을 듣고 통일 대박이라는 말을 하는 수준으로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성취지향성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세운 목표를 향하여 과거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파악해보면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의 각 분야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런 수준으로밖에는 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공약을 급조해서 발표해도 그런 것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대인 영향력을 봅시다. 자신이 큰 뜻과 목표를 품고 어떤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상대방을 얼마나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자신의 의도에 참여하도록 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직 성실성에 대해 봅시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사회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같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정직 성실성이라는 역량 요소는 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그 이전의 독재자들은 바로 이 정직 성실성에서 마이너스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는 공직자들을 선출할 때 이런 핵심적인 역량 요소를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수준에서 대선 후보들을 검증하는 선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역량 모델에 의한 성취 예측 모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에? 서면 보고. 전창걸.com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원해?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지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 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우진아, 영화 시나리오 잘 쓰고 있냐? 노력해서 꼭 좋은 영화 감독이 되라. 넌 할 수 있어.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 핵. 김프로이드. 김프로이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쇼의 김프로입니다. 김프로쇼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아, 제가 지난주에 그 포스팅 한 번만 해달라고 말해요. 그 비굴한 문자를. 예. 그렇게 보냈는데 그걸 그렇게 씹나? 뭐든지 유료 서비스입니다. 야, 이게 정말 팟캐스트의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횡포를 부린 말이야. 어? 뉴스 공장한테 발리기를 기도해야 되겠어. 아, 저는 이제 안철수 신화를 보면서 이건 뭐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다. 그냥 물어뜯고 씹기만 하면은 1등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의 땅. 저는 다음 주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김어준을 씹어서 아침마다 준모닝 이렇게 해서 한번 1위를 탈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프로쇼의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어요. 어떤 코너? 뉴스 농장이라고. 아, 이 사람 내 방송 안 듣고 있구만. 아니, 그 상관없다 이거지. 어차피 아, 지금 뉴스 공장을 패러디해서 얘기가 많았어요. 뉴스 목장으로 해야 되냐, 뉴스 텃밭으로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아, 제가 시끄럽다 그랬어요. 예. 짜치다. 뉴스 공장을 패러디한 게 뉴스 농장인데. 야, 이거 소송감인데. 아니, 뉴스 농장은 어차피 패러디인데. 고유의 코너명인데.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 그래요? 여러분들 김프로쇼의 뉴스 농장 많이 들어오시라 바랍니다. 아, 뉴스 욕장 어때? 뉴스 욕장. 아, 당신이 하든가 그러면. 아, 싫어. 내가 하고 있는데. 우리 김프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사 영역으로 뭐 허락도 없이 은근히 들어왔습니다. 아, 그게 이제 시사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막 시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분들하고 또 내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택도 아닌 걸 하자. 우리는 그냥 가볍게 하자. 그래서 뭐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의식해가지고 또 이 포스팅을 안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 그럼 당연하지. 아, 아니, 벌써부터 이게 견제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경쟁자를 어떻게 키워주나. 여러분 많이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들으세요. 아, 조금만 들으시고. 뭐 하여간 다운만 받고 듣지 않는 이런 방송도 좋습니다. 제가 그럼 항상 그렇게 홍보하면은 광고주가 누가 광고를 주겠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뭐 후원하고 싶으시면 뭐 1,000원, 2,000원 뭐 이런 걸로 대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우병우 구속 안 될 것이다. 야, 이거 뭐 이 나라의 그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다 빅녀스를 먹이는 이런 행동을 왜 합니까? 아니, 그러면 다 김프로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뭐 중요한 인사들의 그 재판 결과 혹은 기소 여부, 구속 여부
아, 이거는 다 김프로한테 물어보고 그냥 그 기사 쓰고 스킵해버리면 되겠네. 요걸 이제 이 뒷걸음 전법이라고 하는데, 아, 요게 이제 자꾸 맞아 들어가니까, 네. 제가 이제 그만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이게 앞으로 틀리면, 네. 뽀록 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교한 그 분석력이 가미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개인 비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영장 대충 쓰고, 그렇게 해서 기각되도록. 검찰이 유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유도를 그렇게 일부러 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실제로 좀 있고요. 아니 구속영장이 저기 특검 거보다 절반이고 그것도 범죄 혐의가 3분의 1로 줄었다며. 뭐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장 눈여겨서 보셔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세월호 관련된 수사 그 부분이 이제 덜어진 거를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요. 이게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예요. 그래서 애초에 불가능한 공사라고 저는 봤고요. 그게 본 사람들이 사실 좀 많이 있고요. 왜 공사라고 합니까? 그 시쳇말로 이제 빌딩을 높게 지으려면 그 기초 다지기 공사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땅을 깊게 파가지고 이제 만들고 거기다가 뭐 안 좋은 말로 공구리를 치고 철근을 깊이 박아가지고 기초를 공사를 튼튼히 한 다음에 높은 이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처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최순실 씨 사건만 하더라도 예. 압수수색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한 달 있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3주 동안은 3주 정도 있다가 참고인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받아놓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혐의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3주가 지난 다음에 참고인 조사를 처음 하고 그리고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시간을 충분히 벌어준 거죠. 아. 그리고 우병우 수사는 그 전부터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적 그냥 뭐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황제 사진 찍히고 뭐 태블릿 PC 터지고 뭐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압수수색 들어가가지고 근데 뭐 우병우 전 수석은 핸드폰 이미 다 바꾸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수사죠 사실은. 어. 그렇게 해서 물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야무야 하다가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특검에서는 정해져 있는 것들이 다른 거를 할 수 없고 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가지고 정해놓은 14가지 제목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되니까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직권남용 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직권남용으로 실형을 산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이게 뭐 5년 이하 징역형이기 때문에 예. 초범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상을 참작하면 집행유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범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범죄 혐의를 가지고 이제 구속을 한다. 어지간해서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딱 떨어지는 물증이 있느냐? 청와대도 압수수색 못했죠. 그렇죠. 개인 압수수색도 뭐 큰 의미는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진술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검에서는 하다가 이제 시간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제 맨 마지막에 했는데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걸 다 넘겼단 말이에요 검찰에. 검찰에서 한 50명 정도 이제 뭐 추가로 소환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했다고는 하는데 영장을 쓴 거를 보니 대략 뭐 한 80% 가까이는 직권남용으로 봐야 되고 나머지 이제 일부 위증한 거 국회법 위반하고. 뭐 직무유기 뭐 이런 걸 했는데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범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직권남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월호 뭐 수사지 방해 뭐 이런 관련해 가지고는 아예 뺐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예. 뭐냐면 중간에 나왔었잖아요. 그 언론을 통해서 총장하고 얼마나 통화하고 검찰국장하고 얼마나 통화하고 뭐 중앙지검장하고 얼마나 통화하고 나머지 검찰의 주요 간부들하고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예. 게 나왔는데 그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입증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치, 무슨 통화를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정황 증거만 되니까. 자기들끼리는 뭐 하는 얘기가 뭐 검찰 개혁을 논했다. 아니 검찰 개혁을 왜 논해? 지 사건 지금 수사가 시작됐는데 지 사건 얘기했겠지. 이런 추정은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게 추정 갖고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물증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물증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총장실을 털고 중앙지검장실을 털고 그 사람들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원래 프로토콜대로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네.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특검이 하기도 사실은 부담스럽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특검이 하기도 어렵고. 이미 파견받아서 돌아가야 되는 검사들인데 이걸 네가 해라. 검찰총장실 뭐 뒤지고 뭐 총장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이 휴대폰을 이미 바꾼 거기 때문에 뭐 문자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복원해가지고 남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거는 뭐 증거인멸로 뭐 어떻게 처리할 수 없나? 그럴 순 없죠. 왜냐하면 딱히 뭐가 혐의가 드러나는 게 아닌데 뭐 전화기 고장 나가지고 바꿨다, 바꿀 때 돼서 바꿨다 얘기하면 예. 사실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통화를 이렇게 많이 했으면 뭔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더 수사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통화를 했던 당사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 거죠. 아 이거는 사실 이 수사가 가능하려면 군부 정권 시절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이나 혹은 뭐 군 기무사가 계엄 상황 아래에서 터는 거 말고는 뭐 한국 현실에선 답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정말 검찰을 굉장히 개혁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범한 새로운 진영의 수뇌부가 네. 옛날의 흠결이라도 우리가 다 털어가지고 이건 발본색원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개혁을 해보자라는 의지를 통수권자도 갖고 예. 그리고 나머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무슨 수뇌부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될똥말똥한 수사 사이즈라서 예. 이게 그냥 삽 들고 20층짜리 건물 짓자 고 달려드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 뭐 인사 개입하고 뭐 이런 게 들어갔는데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가 직무가 어떤 것이냐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상 다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판사의 말이 뭐 엄격히 보면 틀린 건 아니거든요. 네. 뭉쳤다는 표현이 여기 적절합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죠. 저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합리적으로 예. 예.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좀 미진하다고 봅니다. 예. 고영태를 같은 날 네. 체포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영장 기각한 날. 예.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슈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덮기 위해서. 근데 고영태 씨가 체포된 거는 체포 적부심도 결국은 기각됐잖아요. 예. 엄밀하게 정말 법적으로 따지면 예. 체포 영장을 새로 받은 게 아니고 체포 영장을 미리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사실 협조를 했기 때문에 편의를 봐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용코로 걸린 게 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나 아니면 온 사람들을 뭐 한 시간 넘게 문을 안 열어줬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예. 그냥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기에는 충분히 꺼리가 될 만한 얘기. 그러니까 검찰도 충분히 그걸 아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집 앞에 온 거는 체포하러 온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뭐 일찍 문을 열어주거나 한 시간 있다 문을 뜯어가지고 체포한 거나 결론은 같았을 거 아니겠어요? 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손해볼 없는 장사라는 거죠.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고 한 시간 정도 우리가 기다려주다가 문을 뜯으면 이건 매뉴얼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왜냐하면 많은 잡범들이 실제로 그렇게 있다가 도망가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상으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보면 전화 안 받았죠? 예. 가서 한 시간 동안 문 안 열어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체포영장을 영장대로 집행한 겁니다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자 이제 김프로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구속영장 친다는 거 아니에요? 고영태를? 그렇죠. 구속영장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구속영장이 나올 만큼 빡빡하게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빡빡하게 해서.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넘어온 거를 근거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고영태는 제가 보기에는 구속을 위해서 정말 필사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체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구속영장을 쳤는데 기각이 됐다. 그러면 맞을 후폭풍이 대단하거든요. 아니 협조도 그렇게 해줬고 예. 이거 뭐 공교롭게도 보니까 그날 체포한 날 우병우는 영장이 기각됐고 이게 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친다는 거는 정말 빡빡하게 해가지고 구속을 시키겠다라는 대단한 결기에 찬 행위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김프로가 고영태는 구속된다라고 이제
예견하셨고. 근데 이거 우리 월요일날 방송 나가는데 막 주말 동안에 기강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건 개망신이지. 개망신. 제가 뭐 그런 적도 몇 번 있기 때문에. 아, 뉴스 농장이라는 코너명을 갖다 쓴 죄입니다. 이건. 아, 그래요? 예, 예. 맞을 수도 있지입니다. 어? 맞으면 다 제 거. 아니, 맞으면 상관없지. 근데 틀리면 이건 무슨 개망신입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아, 굉장히. 갑자기 가능성으로 슬쩍. 어? 아, 여지는 둬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아무튼.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해서 집어넣었을 거라고 보이고 예. 고영태 씨 자체가 예.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보기에는 나중에 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서 본인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실은 그 지금의 수사가 쭉 진행되어 온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결단과 결심을 사실은 폄훼할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예. 분명한 거는 본인이 또 잘못된 면들이 일부 있고 그 같이 국정농단에 참여했던 거를 본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아니 내가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벌을 받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정말 죄가 없어가지고 순전무근한 사람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거학을 척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용기를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다른 특수수사를 할 때 이런 공익 제보자 예. 대신 이렇게 큰 거학을 척결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해 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고영태를 이런 식으로 체포하고 구속해서 검찰이 얻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물타기죠. 물타기. 네. 왜냐하면 지금 고영태로부터 기획이 됐다. 뭐 특정한 집단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획한 사건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검찰이 박근혜하고 한 팀이 된 겁니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이슈가 터져나오면 고영태도 거봐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고영태가 주장한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아니란 말이야. 쟤도 나쁜 애야. 라는 프레임을 더 씌우면 싸움이 난다는 거를 검찰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검찰이 오롯이 우병우 영장이 기각되고 뭔가 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았는 거에 대해서 욕 먹을 것이 분산되잖아요. 그걸 노렸다고 봐요, 저는. 이 인간들도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도 구속하고 김기춘도 구속하고 또 최순실도 구속하고 이재용도 구속했는데 왜 우병우는 풀어주느냐. 어떤 세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다라고. 그럼요. 얘기했네.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기각이 되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막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끄러워지지 않으려면 뭔가 다른 이슈가 터져나와서 그걸로 막 싸워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무슨 뭐 연예인 이런 게 터져나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제는 뭐 그게 안 통하지. 컨트롤 타워가 없단 말이에요. 네. 옛날처럼 뭔가 이렇게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뭐 다른 활동은 다른 활동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원이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새로운 이슈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낼 수 있는 이슈라는 게 무슨 다른 역대급 거물 사건을 터트린다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건 너무 속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서는 최선의 수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 후달린다는 뜻으로 저는 읽었고요. 고영태가 그렇게 터져나옴으로써 태극기 집회에 지지하는 분들은 뭔가 고영태를 계속 흠집내면서 진정성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고영태가 잡혀들어가는 모양새가 사진에 찍히고 뭔가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응하지 않아가지고 문을 뜯고 들어가고 뭔가 도주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검찰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거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렇다면은 정권 바뀌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대대적인 인사가 한번 있어야 되겠죠. 검찰총장은 뭐 당연히 날려야 할 테고. 뭐 어쨌든 뭐 그거를 뭐 일부러 날리거나 뭐 이렇게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니, 지금 김수남이 사실은 우병우 라인 아니에요. 아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어준이 그 얘기 폭로했던데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다. 우병우가 난 몇 년 살아도 좋다. 어? 하지만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의견입니다만 여태까지 민정수석실에서 나름의 컨트롤타워를 해서 청와대나 뭐 이런 곳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의중이 전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만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여서 내가 이걸로 처벌을 받는다면 왜 나만 처벌받아? 오케이 그럼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의사가 전달됐다면
그 위에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아니 씨발 그런 게 어딨어? 그렇다고 봐주는 게 어딨어?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그러면은 그 인간들 다 옷 벗겨가지고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서슬퍼렀던 시절이 지나가고 정권이 몰락하고 뭐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가장 뭐 핵심에 있어가지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뭐 그런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이라고 보는데 예. 본인한테 본인 수술을 하라고 칼을 맡겨두고 네가 네 수술 안 했다고 욕하는 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정권이 좀 교체가 돼가지고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착수를 해서 해도 굉장히 어려운 공사기 때문에 네. 지금 안 된 거는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이것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검찰개혁은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어지간한 의지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여론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 정도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굉장히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반대 세력의 여러 가지 것들을 물리치면서 결단해가지고 실행할 때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검찰개혁이어서 이거는 과제죠, 과제. 김수남, 이영렬, 안태근, 윤갑근 일단 옷을 벗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분들이 검찰개혁에 함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혹시 이문정 검찰총장 안 되나? 아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검찰 조직이 통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장악이 안 될 거예요.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최재경을 얘기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아주 멘붕이 왔어. 최재경 정도여야 검찰을 수술할 수 있다니. 아니 씨발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참 애석한 상황인데 검찰은 여태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은 10년 동안 바뀐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검찰 개혁은. 네. 안에서 내부적으로 반대하고 반발하고 막 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다가 우병우가 수사한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예.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여태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러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정말 기득권 중에 기득권 그리고 자기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순순히 내려놓기는 쉽지 않고 그거를 개혁할 수 있는 기술을 체득한 사람이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위에 앉아가지고 뭐 그 사람한테 정권을 줄 수는 없지만 정말 똑똑하게 생각해서 정밀하게 잘 계산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과제다. 혹시 검찰총장을 익명으로 해놓고 네. 검찰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 익명의 검찰총장으로 세워놓고 그냥 지시, 지휘 이걸 이 익명에게 받는 거예요. 어때? 예를 들면은 김용민이가 검찰총장이면은 아니 저 새끼가 뭔데 저 검찰총장을 하냐고 이러면서 막 대상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의 배후 뒷조사 그리고 흠결 없는지 추적할 것이고 난 추적해봐야 막말밖에 나올 게 없어. 네. 그런데 약간 그렇게 익명의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히고 그럼 검찰개혁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아, 이거 쉽지 않아요. 검찰개혁이라는 건 결국 그래서 네. 검찰 니네가 알아서 잘 해봐. 네. 셀프개혁.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임을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너무나 확실하게.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셀프개혁하라고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국정원이 뭐 개혁됐어요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게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내부 상황을 잘 알고 그리고 그런 의지도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부리고 동원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내부 간의 권력 구도나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 가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바꿔나가야 가능한 일이라서 이제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거에 대한 열의와 동기가 있는 사람이 좀 정권을 잡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하여간 검찰이 만약에 내용적으로 개혁되긴 어렵더라도 일단 외형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우선 인적 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병우 재수사 가능하겠죠? 뭐 지금 가진 혐의로 다시 수사를 하는 건 아니 그게 처음부터 다시 전면 재수사해야 하는 거지. 다른 사건이 저는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충분히.
지금은 세월호와 관련해가지고 국정농단 사건만 관련해서 쳐다보니까 죄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때부터 정윤회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과 여러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권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면 무슨 LCT 뭐 이런 거 터져나오듯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막 뻥뻥 뭐가 터져나오고 의지를 가지면 수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 프로이드. SBS 기자를 지냈고 현재 팟캐스트 기획자로 활동 중인 김 프로와 함께하는 시간.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건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는 법조 권력의 숨은 이모저모를 파헤쳐봅니다. 김 프로이드. 자, 김 프로이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 프로. 내가 팁 하나 줄까요? 네.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해봐. 아, 후보 검증을. 아, 김프로쇼에서. 아, 그럴까요? 예. 그리고 괜찮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꼭 검증하고 싶은 후보가 있다면은 그 네. 후보를 좀 더 중점적으로 그렇게 아, 그러긴 괜찮네. 예, 살펴본다면은 그럼 또 김프로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건 딱 흐름상 봤을 때 이건 아니다. 또 이건 기다. 아, 역시 대기업의 컨설팅. 그럼, 그럼. 이건 내가 저기,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근데 포스팅은 왜 안 해줘? 네? 포스팅은 왜 안 해줘? 유료라니까. 아, 이 사람 진짜 이 영업의 세계에서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께서는 지금, 팟캐스트계 대기업의 횡포를 보고 계십니다. 네, 갑질. 그러니까 여러분, 저 김프로 씨요 많이 저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김용민 브리핑보다는 좀 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요. 이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김용민 브리핑 그 수준까지 올라오려면은 시간이 모자라.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철수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 뭐 무슨 지금 여론조사 그거 다 허당이지. 좀 또 내려가는 추세 아니야 또. 아, 그렇죠. 그 유치원 바로. 아,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그 막 유치원 때문에 속에서 불이 일어가지고. 아, 이 양반도 그 유치원 탈락당했구만. 아니, 저는 지금 이제 유치원 전 단계, 어린이집 단계거든요. 아, 국공립 어린이집 보내려고 했었어? 아, 근데 정말로 운이 좋게, 정말로 운이 좋게 국공립을 보내고 있어요. 어, 그래요? 오. 제가 백 몇 번이었어요, 대기 번호가. 그래요? 근데 정말로 운이 좋게, 근거리에 국공립 유치원이 하나 더 생겼나 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상황 때문에 갑자기 슉 빠져나가가지고, 몇 달 기다리다가, 네. 정말 운이 좋게 된 거예요. 아, 로또 맞았지.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고민은 어린이집이 끝나고 유치원을 보낼 시기가 오면 이걸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뭐 단서를 없애고 뭐 이따위 소리를 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또 논란이 되니까 단설형 병서를 많이 늘리겠다는 말이었다. 아니, 택단 소리하고 있어. 안철수형 문재인 같은 소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철수식의 문재인. 그래요. 무슨, 뭐가 달라. 택단 소리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고 매일매일 조사해가지고 고민을 싸잡아가지고 하고 있는 부부들이 듣기에는 예. 처음에 국공립 단설 유치원은 자제하고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사립 유치원 주인분들이야 당연히 환호하겠지. 예. 근데 그걸 듣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만 좋아할 말을 그럼요. 한 거야. 아니, 그 사립 유치원에 들어가는 돈은 같은 퀄리티를 놓고 만약에 본다 그러면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그냥 올 수 없거든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이를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오래 맡기려면 예. 뭐 특별 활동을 시켜야 돼요. 체육도 시켜야 되고 뭐도 시켜야 되고. 근데 그거 다 엑스트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하나 그렇게 하면 오랜 시간을 애를 보내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국공립은 그게 적게 들거든요. 당연히 국공립을 선호하죠. 근데
단서를 없애겠다 그러면 네. 그거 없어지는 거니까 예. 그럼 돈 많이 내는 사립유치원 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거기에 한번 빡쳐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있었는데 해명이랍시고 내놓는 게 말도 안 되는 무슨 단설형 병설을 뭐 늘리겠다는 등 대형이 문제였겠다. 아니 대형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즈를 치자면.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자제할 수 없지. 그거는 민간이니까 민간이 자제를 해야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차라리 아 제가 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그냥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인정했으면 감안해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당장 유치원 애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네. 주변에 애 키우는 사람이 있지도 않을 테니 예. 그거를 자기가 피부로 느껴가지고 하는 건 쉽지 않겠지. 그러면 참모 중에 누가 헛발질 했겠지. 그리고 거기 데려가신 분이 뭐 사립유치원 출신이라고 하니 최화자. 네. 그러면 그래 뭐 참모 잘못 떠가지고 약간 뭐 말실수한 거니까 여론이 이런 거를 알면 바로 잡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 뒤에 해명이랍시고 내놓는 게 계속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말을 열심히 만든 흔적이 보이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예. 정말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 정말 이 사람이 뭔가 육아 정책을 놓고 하게 되면 망가지겠다라는 예. 생각이 너무 뼈저리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한번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아,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사실. 떨어져서 지금 저, 하여간 사립유치원 보냈는데,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면은 뭐 그런 걱정은 없어요. 물론 양심 있는, 또 양식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렇죠. 아무래도 사립은 자기가 생존 기반을 다 마련해 놔야 하기 때문에 이 돈 걱정 안 할 수 없는 네. 곳이고, 국공립은 뭐 돈 걱정을 자기가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에 아 이거 뭐 국공립이 훨씬 더 공공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그럼 차라리 뭐 사립 유치원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뭐 별 차이 없게끔 그럼요. 관해서 확실하게 지휘 감독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온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분개하는 거를 듣고 마음이 상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네. 사립 유치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왜냐면 지금 국공립 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예. 사립 유치원에서 상당한 부분을 지금 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돈으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해타신안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국공립 유치원은 대폭 늘리겠다. 늘리는 게 맞다. 그렇지만 이걸 늘리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사립유치원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박수를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 현장에 그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 모여 있는 현장 가가지고 그분들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의 박수를 받을 발언을 한다? 아 이러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 그 현장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보다 더 큰 문제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 지금 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같은 발언을 해서 박수를 받았다고 하면 제일 바람직한 건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박수를 못 받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안 가거나 가서 다른 얘기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 건데 아니 지금 국공립 유치원이 안 그래도 없어가지고 거의 뭐 전체 유치원이 한 3%밖에 안 되는데 단설 유치원은 예. 그 숫자를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거를 줄여가지고 뭐 자제하고 하는 게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논란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사설 유치원에서 애쓰고 계신 분들까지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짜게 져서 여론이 막 그분들을 욕하고 그분들은 또 섭섭하니까 또 막 난리를 부리고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자리 가서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막 박수 칠 때 안철수 연호할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국공립 유치원 줄인다는 게 아니라 단설형 병설을 늘린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한 게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아니, 거기 나와 계신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본인한테 그렇게 연호하고 박수 친 것 때문에 약간 우스꽝스러워졌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바보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조차도 다 뭔가 폄훼하는 결과를 낳도록 이렇게 그냥
분열되게만 만들어 놓고, 아니 본인은 학제 개편을 통해서 무슨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꿔 가지고 뭐 10년 동안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돈이 막 얼마나 많이 들어가도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양반이 아니 학교 들어가기 직전인 육아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요. 마치 우리 목사님들 무슨 행사하는 데 가가지고 복음화율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지. 아, 그렇죠. 그거하고 뭐가 달라? 이건 안철수. 철학의 부재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그러면 적어줬겠지. 이렇게 읽으시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당장 본인 일이 아니면 네. 그거를 막 생각해 볼 적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신경 써가지고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드러난 거는 적어도 육아정책에 관한 한 본인이 명확한 철학 그리고 공익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비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로드맵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아, 이 유치원 발언은 아주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있고 이게 여론조사 지표로도 전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표를 깎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 또 하나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 대선 전국에 그 김미경 네. 부인 서울대 교수 이분이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 교수로 채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부인하고 동시에 카이스트 교수가 되더니 또 부인과 동시에 서울대 교수가 됩니다. 한 2년 안 있었어 그 네. 저기 저 카이스트에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 갔는데 서울대 가서 또 1년 안 있다가 본인은 이제 대선 나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뭔가 찾아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뭔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제가 이제 구체적인 팩트를 찾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팩트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좀 입장을 유보하고 있기는 한데 예. 저는 그거보다 사실은 더 큰 게 예. 예비군 같아. 아, 예비군. 아, 요거 예비군. 네. 예비군. 내가 지금 예비군. 아, 진짜. 아니, 예비군보다 더 확실해, 이거는. 이거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이게 이미 채용 공고가 나기 전부터 네. 채용될 것에 대비해서 서류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야, 우리 저 김미경 교수가.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 당연히 검증해야 되고요. 아니, 생각해 보라고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 전임 교수는 뭐 기대도 않고 이거 시간 강사로 먹고 살려고 해도 이게 삶이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런데 아,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 마누라는 저하고 원 플러스 원입니다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이런 투로 서울대하고 그 바터를 쳤고 그렇게 해서 자기 들어가면서 아내하고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합리적인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니, 보고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빼박이야 빼박. 그 지금 국민의당 해명이 신통치 않아요? 국민의당 해명은 이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었겠지. 하지만 또 심사위원회 그때 논란이 됐었고 한 분은 또 그만뒀어. 나 심사위원 안 한다고. 이렇게 파행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의혹만으로도 그래서 저는 뭐 문재인 후보의 뭐 아들의 그 특혜 취업 논란 그것과 관련해서 논란을 더 이상 키우지 마라 이런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히 눈 감고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선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완전히 모든 권력 이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 아래서 모든 걸 다 쥐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캠프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될 얘기다.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라라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네. 전략 짤 때 예.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가 뭐 눙치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든지 뭐 이런 전략을 세워보자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는 돼도 예. 이거를 상대당이나 무슨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아주 그만 좀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 사람들이 궁금하니까요. 이때 검증하자고 우리 검증을 안 해가지고 나라가 이 난리가 났는데 검증을 하는 거는 그리고 그 검증 과정에서 뭔가 불리한 게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뭔가 네거티브 전략을 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역사가 진행돼 온 상황 중에서 과정 중에 계속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건 현실적으로 그거를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선언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급한 사람들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하는 거 자체를 계속 비난하고만 있는 것 자체는
뭐 좋지는 않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해명을 명확하게 자세하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이렇게까지 해명했는데 더하는 건 그만하지 않냐라는 여론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차라리 최선이라고 보고요. 해명이 안 돼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문제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여간 수법이 재산 늘리는 방식이 그 이재용하고 닮았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예비군 논란. 아, 요거. 예비군. 요거 컸어요. 요거 예비군. 예. 2013년 그 재보선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의원실이었나? 이건 뭐 안철수 의원실이든 뭐 안철수 개인 계정이든 안철수 공식 입장이죠. 나는 해군 내 장교로 있었다. 그런데 내가 군대 안 간 것도 아닌데 예비군 갖고 시비를 거냐. 아, 시비 걸 일이 아닌가요, 이게? 아니, 근데 정말 뭐 아무것도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면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뭐 약간 요 시기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을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면 취업을 막 했거나 취업을 하기 전이거나 뭐 이럴 때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뭔가 사회적으로 든든한 백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쭉 사회생활을 하기가 예.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번거롭고 아유, 그렇죠. 굉장히 아이 그거 가가지고 뭐 그냥 자기만 하고 뭐 택도 아닌 뭐 이상한 거 뭐 하고 동원 훈련 같은 데 가봐요. 그럼 거기 막사에서 또 자고 막 아, 이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예. 근데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뭐 국방의 의무까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를 생각하고 하는 것인데 그거 안 하면 처벌받으니까요. 그런데 예. 그걸 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자기 부인이 있는 병원에서 그렇게 받은 거라면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건 당연하고.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게 자유한국당 핵심 당직자의 말이라고 하는데 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쨌든 빨리 안철수를 넘고 2등으로 치고 올라가야 그다음 가능성을 노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증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고 좀 명백하게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자체가 한 번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그 근거가 다 그 부인 병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면 안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 거죠. 이거 파장이 클 거예요 아마. 네. 아니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불공평한 거는 참 못 참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유치원 문제도 불공평한 거야. 아, 불공평하죠. 네. 뭐 무슨 사람들을 뭐 가려가면서 예를 들면 부잣집 애들만 유치원에 보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불공평에 대해서 분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서 예비군 훈련 한 번도 안 받았다. 아 이거는 뭐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억울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본인이 아파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분노하고 왜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이해하고 아 내가 억울하긴 하지만 모양새가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다독거릴 문제지. 그렇지. 이게 억울하다고 막 아, 나는 뭐 문제 없다고 이렇게 나올 문제는 절대 아니다. 예.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리더로서의 자질 뭐 이런 거를 판단해 볼 만한 충분한 리트머스지가 된다라고 예. 봅니다. 예, 그래요. 예비군 훈련 문제는 어떻게 해명할지 한번 좀 두고 보고요. 네. 아직은 뭐 의혹 단계니까 그렇죠. 뭐 네. 그렇게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았다라는 제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어요. 네. 확인을 예. 해봐야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조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게 없어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끌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자, 우리 김프로가 이제 김프로쇼로 새롭게 또 신장 개업을 했는데 여러분 많이 밀어주시고 네.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띄워주시고 어? 그리고 그래도 김용민 브리핑에서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신 덕에 구독자가 만 명 넘었었거든요. 근데 한 3천 명이 지금 빠져나가셔가지고 아이고 그 사이에 방송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한 7천 명 정도로 빠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뭐 한 천 명 정도는 올라왔어요. 네, 예, 예, 거의 예. 한 8천 명이 쪽쪽쪽 되니까 예. 많이 와가지고 좀 들어주시고요. 네. 유쾌한 남자들이 소소하게 얘기하는 거 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틈새 또 우리 김프로가 여러분들 듣기 힘든 이야기들 또
전혀 몰랐던 사실도 알려줄 겁니다. 김프로가 다 맞췄어요. 지금까지. 우병우가 도마 위에 오를 거라는 이야기를 최초로 공개한 주인공입니다. 물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우향우로 해가지고 이제 끌어냈지. 그때만 해도 사실 서슬퍼려가지고. 하늘을 아는 새도 그러니까. 뒷조사해서 낙마시키는 그 우병우 아니었어요. 사실은 너무 쫄려가지고 그때 막 우향우 하고 뭐 막 이렇게 사진 막 여러 장 놓고 막 맞춰보라고 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똑똑하셔가지고 다 알아차립니다. 예. 자, 이런 김프로입니다. 쏠쏠한 정보가 있는 김프로쇼. 이 시사의 영역까지 들어왔으니까 치고 올라오셔야지. 아,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격 검증. 아예 뭐 나는 이 후보도 비판하고 저 후보도 비판한다. 이거 버려. 네. 버리고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며 누구를 당선시켜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당선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존재가 있다? 그때는 확실하게 길을 터서 투사의 길로 들어가야 돼. 이게 언론과 팟캐스트의 차이예요. 저는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내 말대로 하는 게 네, 좋을 걸. 네. 내 말대로 하는 게. 정론직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저기 저파미디어 가서 하고 여기는 달라. 그거 알아야지. 저는 지금 진정한 중도로서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제가 또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TV조선에서 아 나가? 나가죠. 거기서 또 영혼을 파나? 아니 영혼 안 팔아요. 왜냐하면 이 거기서는 사건과 판결 얘기만 하기 때문에 TV조선 낮 2시에 또 나가가지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이 중도로서 광폭행보지. 아, 이쪽 끝과 그래요. 저쪽 끝에서 네. 알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 뭐 이런 데서 한두 군데만 들어오면 좀 좋겠는데. 그 프로그램 게시판 들어가가지고 제가 막, 나 김용민이다. 막말 김용민이다. 아니, 김프로가 지금, 하지 마. 좌파 정권. 힘들어 도와줄 거 아니면 하지 마. 지금 뭐 본인 포스팅도 유료라고 안 해주면서 말이야. 남의 살길 이렇게 끊으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TV조선에 나오는 거는 잊어주세요. 네. 먹고 살아야지. 아, 김프로도. 예. 네. 거기 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영혼을 파는 김프로는 아닙니다. 거긴 나한테도 섭외 왔었어. 그러니까. 판결 여러분. 얘기만 해요. 변호사들하고. 예. 그래도 요즘 TV조선이 아주 꼬랑지를 내려가지고 그렇죠. 아주 재밌습니다. 네. 볼만합니다. 그래서 TV조선 뉴스는 좀 봐요. 또 언제 또 꼬리를 바짝 올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예. 자, 김프로쇼 많이 들어주시고, 이번 방송을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한 1,000명 또 늘고. 아, 많이 오시면 좋겠네요. 많이 들어와서 많은 다운로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프로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김프로쇼의 뉴스 농장에서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